재생에너지로 만든 전력이 많아져서 이걸 전력망에 그냥 풀어놓게 되면 전력망이 셧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버린 전력이 약 5억 유로가 넘습니다. 어, 아까워. 5억 유로 얼마일까요? 7천억. 7천억. 연간. 우와. 그래서 충전, 저장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게 되죠. 우리는 그 저장하는 수단으로 두 가지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배터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ESS라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수소입니다. 수소는 재생에너지로 발생한 전력을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들어서 저장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체계는 가게 되고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 중심에 수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수소를 왜 미래 에너지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지 화면을 보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본말에 또 걸려. 아이고. 수소 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 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수소란 무엇인가? 뭐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에너지 빈국이다. 아껴 써라. 모든 것을 다 수입하니까 아껴 써야 된다. 석유 파동만 나오면 이제 항상 그런 얘기들이 있었죠. 수소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와. 네. 여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많이 모르셨을 텐데 맞죠. 저희가 그 쌤이 한 분 더 있어요. 그렇죠. 네. 제 옆에 있어요. 화학 교육과를 나온 분이 계십니다. 화학 교육과. 이승현 아나운서가. 야, 이승현 쌤 나와주세요. 아니 근데 그래서 뭐가 궁금하시다고요? 그래서 수소가 수소 네. 수소 그거 아시잖아요. 수엘립의 붕탄질산. 그게 몰라요. 뭐예요? 주기율표. 아니 수리나 칼루세프지. 아 뭐라고요?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래요? 수엘립의 붕탄질산 그거 모르세요? 모르니까. 그 멘델레 선생님이 만드신 주기율표 안 외우셨어요? 우리는 이히리베니밖에 몰라요. 이히리베니. 일단 중요한 건 제가 한 가지는 알아요. 수소가 1번이라서 가장 가볍습니다. 맞습니다. 네, 가장 가벼운. 아, 1번이면 원소다. 가벼운 거예요? 예. H가 수소예요? 저게 지금 두 개씩 붙어서만 존재할 수 있는 네. H죠? 하나가 있으면 뭐예요? 하나가 있으면 수소 원자, 두 개가 있으면 수소 분자. 그럼 세 개가 있으면요? 세 개 있으면. 그거는 선생님께 여쭤볼게요. 자, 수소의 특징 한번 보시죠. 오. 수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우주에서 가장 흔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공기 중에 수소가 많다, 바닷물에 수소가 많다고 해서 떠서 수소를 갖다가 가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에너지원을 통해서 생산이 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이 뭐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또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에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화를 해서 옮길 수도 있어서 저장 또는 운송이 가능하니까 당연히 이제 수출도 가능하고요. 이미 사실은 수소는 산업 전반에 걸쳐서 많은 곳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 이제 쓰고 있는 수소는 대부분 다 탄소를 가지고 만드는 수소이죠. 이걸 이제 그레이 수소라고 해요. 실제로 수소가 그런 색은 아닐 거고 어떤 뜻인가요?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수소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만들 때 에너지원이 들어갑니다. 에너지원이 들어가고 그 에너지원에 따라서 색깔들을 이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그레이 수소는 주로 이제 천연가스 있잖아요. 천연가스가 주성분이 메탄입니다. CH4.
이거를 이제 아주 강한 열을 가열을 하면 수소가 가벼우니까 위로 떠오르죠. 근데 천연가스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아 근데 탄소 그게 만들 때마다 탄소가 사용이 된다고 하는데 뭐 전보다 좀 많이 안 쓰겠지만 탄소는 계속 나온다는 소린가요? 탄소 중립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블루 수소가 있습니다. 이 블루 수소는 그레이 수소를 하되 탄소가 나오잖아요. 탄소 보집 장치를 달아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탄소를 최대한으로 줄이는 거죠. 그래서 그레이보다는 좀 낫다 해서 이제 블루 수소라고 하죠. 이거는 그레이 수소에서 그린 수소로 가는 중간 단계에서 투자가 필요한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 아시죠? 네. 뭐 코인 가지고도 워낙 많이. 또 나옵니까? 가는 형인데 잘 알죠. 네. 이 우리 저기 이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CCUS라고 하는데 이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에 대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사람한테는 1억 달러를 주겠다 하고 했을 정도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잘 되면. 근데 아직은 미완의 기술이긴 하지만 그린 수소로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꼭 활용해 볼 수 있는 기술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맨 마지막에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풍력이나 태양광에서 만든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수소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1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죠. 네. 진정한 의미의 탄소 중립을 여는 기술이 그린 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수소가 탄소 중립의 중심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과연 그러면 이 그린 수소가 언제쯤 경제성이 있을까? 그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네, 네. 이 초록색이 이제 그린 수소의 생산 단가입니다. 킬로그램당 지금은 뭐 5달러에서 6달러 사이, 6달러 사이인데 2030년 정도에는 그린 수소와 그레이 수소의 가격이 비슷한 정도까지 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오히려 그린 수소가 훨씬 더 가격 경쟁력이 더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그레이 수소는 탄소세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앞으로는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2030년 정도 되면 그린 수소가 완전히 이제 대세가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는 거죠. 수소는 우리가 이제 흔히 지금은 수소차 뭐 보통 그렇게만 이제 알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나 뭐 앞으로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전기로 가든지 수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이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훨씬 많은 양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탄소 중립으로 네. 가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산업이 지금 비상을 하는 그런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